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어떻게 몸살 난거좀 나았어요? 예, 좀 이때가 몸살 날 때가 되죠. 자, 계약의 해제, 해지. 474페이지. 계약의 해제와 해지. 오늘 계약법을 다 정리할 건데,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죠? 해제와 해지. 유효한 계약이죠. 계약을 소멸시킨다. 이것을 해제와 해지라고 하죠.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로 돌아가는 거죠. 소급표가 인정되죠. 그지만 해지는 비소급표죠. 그동안의 계약은 유효하고 앞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 해지라고 하죠.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거로 돌아가는 거고, 아무튼간 유효한 계약이라는 걸 주의하세요. 무효인 계약에서는 해지란 말이 없어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하죠. 자, 해제의 종류 해갖고요. 우리 1번에 2번 약정해제권과 약정 사유에서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 규정상 발생하는 법정해제가 있다라는 거. 해지와 구별될 제도 해갖고요. 475페이지 그 중간에 2번 해제 계약이다. 합의 해제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게 종종 시험 문제화 됩니다. 자, 이 해제 사유가 안 생겼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쌍방이 합의하에 없었던 걸로 돌아가자. 이걸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1번의 세 번째 줄 합의 해제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라고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묵시적으로도 합의 해제는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우리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라고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대금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가산은 없다라는 거.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고 이자 가산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거 좀잘 기억하세요. 합의 해제가 됐을 때 476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 박스에 제일 위에 합의 해지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자, 우리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당연 복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매도인은 말소 등기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요게 시험 문제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 3번의 세 번째 판례 박스 3번의 세 번째 줄 계약의 합의 해지에 있어서 548조 해제와 같이 제3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거기에 밑줄 쳐야죠. 제3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판례 박스 3번의 네 번째 줄그 위에 판례 박스 제일 위에 3번의 네 번째 줄 제3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써 있죠. 제일 위에 판례 박스입니다. 3번의 네 번째 줄, 제3의 권리를 보호가 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기출 문제 한번 나왔죠. 해제를 가지고는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데 합의 해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제3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477페이지. 해제권의 발생이다 해서 약정해제권. 약정사유 발생으로서 생기는 게 약정해제권인데, 여기서는, 세 번째 줄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없다. 밑줄 쳐야죠. 약정해제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자를 원상회복금으로서 대금의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는 건 법정해제나 마찬가지죠. 이자는 가산해야죠.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최고도 할 필요 없죠. 약정해제권은 최고도 필요 없다라는 거. 거기다 한마디 써놓으세요. 최고가 필요 없다. 약정해제권 밑에다가 최고가 필요 없다. 독촉장을 보내는 걸 최고장이라고 하는데 최고장이 최고 할 필요가 없죠. 약정사유 발생으로 바로 해제권이 행사가 가능한 것이 약정해제권이죠. 법정해제권. 자, 이 법정해제권은요, 세 가지죠.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세 가지죠. 법률 규정상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채무불이행 사유로서 발생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사유.
그럼 우리 민법이 규정되어 있는 건 세 가지가 뭐냐. 544조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545조 정기행위 이행지체, 행위 이행지체, 그 다음에 546조 이 세 가지가 실무제가 나오죠. 이행불로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중심으로 나오죠. 이행불로 이 세 가지가 법정해제권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을 해놨죠. 그러면 544조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 47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행지체 해제는 이 채무자가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고 있는 거, 이걸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거기 1번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써 있죠. 최고하고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B번을 보면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해야 하는데 이 상당한 기간은 여러 가지 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그 기간이 실려지죠. 근데 제일 밑에 점, 제일 밑에 점, 상당한 기간이 미달되는 최고도 최고 효력은 발생하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만이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것. 상당한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짧은 최고를 할지라도 최고 효력은 생긴다는 것. 이것이 시험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이행최고는 반드시 그 기간을 명시해서 최고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장 보내도 된다라는 거. 언제까지 이행해라라고 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최고로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C번 좀 밑줄치하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할 때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거 밑줄치하죠. 시험문제 잘 나옵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행을 거절을 표시했어요. 거절을 표시했을 때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죠. 최고 없이도.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 다섯 번째 줄에요. 그러나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처리된 경우라는 말이 나오죠. 다섯 번째 줄. 찾았어요? 그러면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은 거죠. 그랬을 때는 최고하고 해제해야죠. 최고한 후가 아니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써있죠. 제일 끝에 최고한 후가 아니면은 해제할 수 없다. 처리한 경우 적법한 처리, 처리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행거절 의사표시를 처리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이행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을 때는 최고하고 해제해야죠. 본래의 이행지체로 돌아간 거죠. 최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은 해제할 수 있는데, 이행이 가는 건가, 이행하지 못하는 건가, 이런 것들은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여기 디귿번에 여섯 번째 줄,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나오죠. 자, 우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행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재물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어느 시를 기점으로?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는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 2번. 정기행위 이행지체는 이 기간 내 이행을 못 받으면 그 후로 이행받아봤자 소용없는 거, 그 후로 이행받아봤자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거, 이걸 정기행위 이행지체라고 하죠. 자, 뒷장에 넘어갔어요. 니은번 두 번째 줄에 최고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건 정기행위 이행지체. 저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최고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 최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거기 둘째죠. 제일 끝에. 이게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결혼식 끝날 때까지도 화환이 배달이 안 되고 있어요. 결혼식 시작 전에 배달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화환을 배달받아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도 배달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동적이란 말이 틀렸죠.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죠. 최고가 필요 없다는 얘기지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걸 아냐 몰라서 두 번이나 나왔죠.
최고가 필요 없을 뿐이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합니다. 정기행위 이행지체도 해제 의사표시는 필요하다. 자,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이다.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자가 이행을 못 하는 것,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후발적 불능,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후발적 불능을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거기 첫 번째 줄, 이행불능이란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 이행불능은 여기 1번의 두 번째 줄, 단순히 목적물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 갖고는 이행불능이다 아니다. 거기 빚을 취하죠. 가압류에다 동그라미 취하죠. 가압류 등기가 됐다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빠졌다 이러면 틀리죠. 이행불능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의 두 번째 줄,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 이행불능이 돼서 해제권이 생길 때는 최고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다. 거기다 불취하죠.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최고도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죠. 이행불능이면은. 자, 그 다음에 이행불능에서는요. 여기 잘 밑에 줄에요. 두 번째 줄에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매도인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는 해제할 수 없다는 거. 이거 시험지 참 잘 나옵니다. 이거 몇 번 나왔어요. 잘 밑에 두 번째 줄에 자 이행불능이 매수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지가 잘못해서 이행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매수인이 대금을 줘야 할 채권자의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이 계약을 해제하지는 못해요. 거기다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된다. 써놓죠.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에서는 이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있어요. 매도인은 매수인의 잘못으로 불능이 됐으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매도인은. 자,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481페이지 3, 4, 5번은요. 이건 학설로 인정하는 거니까 이 첫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체크 플러스에서요. 체크 플러스에서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해갖고 7가지 써있죠? 그거 별표해놓고 암기였어요. 7가지 중에서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게 중요한 거죠. 1번, 3번, 4번. 이거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 7가지. 해제권 행사다. 해제권은 자 우리 단독행위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죠.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자 해제권 행사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건부로 기한부로 해제권 행사는 못 오는 게 원칙이죠. 물론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도 되죠. 그러듯이 즉 해갖고 네 번째 줄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라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유의하다. 이건 상대방에게 불리익이 될 염려가 없는 조건을 붙여도 상관없어요.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유의하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중도금 기일까지 이행이 안 되면은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하자. 그러면 한 달 후가 중도금인데 한 달 후에 중도금이 이행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미지수잖아. 그렇지만 만약에 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은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해제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걸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 자, 그것은 유효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해제권의 불가분성 행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2번에 소멸에다 동그라미 치고 행사상의 불가분성 소멸상의 불가분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483페이지 자 행사상의 불가분성은 여러 명이 해제권자일 때는 전원이 다 행사해야 하고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는 전원한테 행사해야 한다는 얘기죠. 거기 첫 번째 줄 계약의 해제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라고 써있죠? 그거 색칠해내야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전원이 전원한테 행사해야 한다. 물론 이건 의무규정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그렇지만 소멸은 반대예요. 소멸의 첫 번째 줄. 여러 사람의 해제권자 중에서 한 사람의 해제권 소멸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전원이 다 소멸해요. 거기에 1인에 대한 소멸할 때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 소멸한다 써있죠?
한 사람의 해제권 소멸 사유가 생기면 전원이 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소멸은 반대죠. 행사와 소멸은 반대다. 해제의 효과다. 해제의 효과. 뒷장에 넘어가서. 자,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돌아가는 거니까 소급적으로 실효화되죠.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해제죠. 그럼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제일 밑에 줄에 해제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원상 회복 의무가 완료됐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러면 틀려요.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청구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죠. 두 가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틀리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85페이지 해제의 소급표다. 해제의 소급표에서요. 자, 우리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물권 변동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자, 물권적 효과서를 주장하는 판례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말조등기 이전 등기 없더라도 매도인에게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된다.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등기나 인도 없이도 당연 복귀한다고 본다. 계약이 해제되면 권리는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 복귀된다. 등기나 인도 없이도.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물권적 효과설 입장이다. 그래서 판례, 거기 판례 또 나왔잖아요. 세 번째 줄, 3번의 세 번째 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으로 이행했던 변동이 생긴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보면 타당할 것이다. 이게 판례죠. 그렇죠?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없이도. 제3자호 보호다. 이것 좀 별표였어요. 제3자호 보호. 저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데 여기 제3자 우리 계약의 해제를 가지고는 제3자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3의 권리자를 548조 3자의 보호. 3자의 보호다. 즉 이 제3자라는 것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우리 등기까지 받은 자, 등기까지 맞춰진 자, 이 자를 제3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해제권 행사되기 전에, 해제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발생한 자는 선후하고 제3자가 다 보호가 되죠. 제3자는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죠. 그렇지만 해제된 후에 발생한 자는 선후만 보호가 되죠. 해제됐다는 걸 알고 있는 악의 제3자는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죠. 해제된 후에는 선후만. 세 번째. 자, 우리 해제가 되므로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 계약상의 채권의 양수인, 압류 채권자, 전부 명령을 받은 전부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거. 전부 채권자는 제3자 아니다. 보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보호규정에 해당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자, 우리 책을 볼까요? 제3자의 보호다 해갖고요. 여기 2번의 세 번째 줄. 해제 이전의 권리를 취득한 자는 선악을 분문하고 보호한다라고 써있죠? 해제 이전에 취득한 제3자는 선우든 악우든 다 해제권 행사 전에 발생한 자는 선우든 악우든 다 보호가 된다. 그렇지만 제3자 의미,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 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라고 나오죠. 자, 등기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양수인에다 동그라미 치죠. 이 양수인, 이거죠 이거.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전부채권자는 제3자다, 제3자 아니다.
소멸되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자 또는 압류채권자나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것. 자,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경우다 해갖고 여기 쭉 여기 또 써있잖아요. 거기 486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거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 양수 동그라미 치고 압류 동그라미 치고 전부한 채권자 동그라미 치고 세 개 동그라미 쳤어요? 이런 경우는 제3자다 제3자가 아니다. 아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제3자가 아니다. 487페이지 487페이지예요. 자, 우리 여기 팔레박스 3번을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 전당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자, 이거 등기된 자요.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자에 불과해요. 등록된 자에 불과하죠? 그러면 제3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라는 것과 등기를 받은 것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 제3자가 되려면 뭘 받은 자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자는 제3자로 보호할 수 없죠. 등기를 받은 자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거 3번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아니, 저 팔레박스 4번. 팔레박스 4번. 또 나옵니다. 자, 팔레박스 4번 좀 잘 기억하세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을과 매매했어요. 근데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병과 매매했어요. 건물을 병과 매매했어요. 그래서 건물의 매수인이죠. 근데 이 토지의 매매 대금의 잔금 미지급으로 대금 미납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지했어요.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했죠. 그러면 건물 매매는 토지 매매와는 전혀 별개의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죠. 해제 사유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토지 매매고 여기는 건물 매매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다 제3자 아니다. 이게 세 번 나왔는데 또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별표해 놓으세요. 4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매도했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 계약을 해제된 경우에 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매수인 거기 건물의 매수인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의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속하지는 않는다. 제3자로 보호가 된다. 보호받지 못한다.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니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28일 때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나옵니다. 제3자의 범위다. 거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해제 이후라 하더라도 거기다 붙여야죠. 해제 이후라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세 번째 줄에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보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 해제된 후에 발생한 자는 모르고 있는 자만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해제권 행사 전에는 선우만 보호가 된다. 아기도 보호가 된다. 해제권 행사 전에는 아기도 보호가 되죠. 그렇지만 해제된 후에는 누구만 보호가 된다? 모르고 있는 자만. 선우만 보호가 된다. 모르고 있는 게 선우죠? 선우만 보호가 된다. 모르는 자만 보호가 된다는 거 그거 좀 잘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 우리 원상회복이다. 자, 우리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깡그리 다 반환하는 거 깡그리. 예. 자, 우리 선우든 악의든 불문하고 전부 다 반환하는 걸 원상회복이라고 했죠. 여기 다섯 번째 줄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죄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 전부를 상대방에 반환해야 한다. 이게 바로 원상회복이에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 여부를 묻지 않고 받은 거 전부를 반환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똥개가 매매가 됐는데 그 계약이 해제돼서 똥개를 반환하게 되는데 강아지가 나왔어요. 강아지가 다섯 마리 나왔어요. 그러면 선우 매수인이라도 강아지도 반환해야 해요. 선우를 할지라도 모르고 있었더라도 취득을 못 얻죠.
그게 원상회복음을 하는 거. 선악을 불문하고 전부 반환하는 걸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 이해 갑니까? 강아지도 다 반환해야죠. 원상회복. 우리 489페이지 제일 위에. 자, 채무 이행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 그 금액을 금액에 관해서는 받은 날부터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거. 아까 매수인은 그 과실 강아지까지도 반환해야 한다 했으니까 매도인은 대금만 반환하면 된다.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이자를 가산해야죠. 그럼 그 이자는 무슨 성질이냐? 부당이득 반환 성질. 거기도 빚을 쳐놓죠. 무슨 성질?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갖는다. 자,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죠. 거기 밑을 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이 손해배상은 이행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번째 줄 찾았어요? 이행익, 전매 차익을 이행익이라고 그래요. 이행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실익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행익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실익을 선택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죠? 실익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 얘기 했고. 자, 우리 뒷장에 넘어가서 해제 효과, 동시행 관계다. 해제가 되면은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은 무슨 관계? 동시행 관계다. 거기에 동시행 관계 있다. 자, 해제권 소멸이다. 상대방이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 확답을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이 없으면은 해제권은 소멸하죠. 두 번째 줄에.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제 후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써있죠? 1번의 두 번째 줄. 자, 해제권자 목적으로 훼손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 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다. 목적물을 가공, 개조했다. 그러면 해제권은 소멸하죠. 여러 사람은 해제권자 중에 한 사람의 해제권 소멸하면 전원이 다 소멸한다. 이게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해치, 계속적 계약에서 앞으로 장래에 향해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해치, 장래에 향해서. 자, 뒷장에 넘어가서 약정해지권과 법정해지권으로 나눠지죠. 당사자의 약정 사유로 생기는 게 약정해지권이고 법률의 규정상 발생하는 걸 법정해지권이라고 하죠. 자, 우리 해지권 행사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기죠. 여기 493페이지 제일 위에 해지 의사표시가 행사된 후에는 처리하지 못하죠. 또 불가분성, 행사와 소멸의 불가분성이 그대로 적용되죠. 전원이 행사해야 하고 전원한테 행사해야 하고 한 사람이 소멸 사유가 생기면 전원이 소멸한다. 이걸 행사와 소멸의 불가분성이라고 그랬죠. 해지 효과, 비소급표죠. 장래에 향해서 소멸하는 거고. 자, 우리 해지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없을 때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해지 통고가 가능하죠. 근데 임대인이 당신 나가주시오라고 하면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소멸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라고 하면은 1개월 후에 소멸하죠. 그걸 해지 기간이라고 그래요. 6개월, 1개월. 거기 해지 기간, 다섯 번째 줄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을 때는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써있죠? 이걸 해지 기간이라고, 해지 통고 기간이라죠. 해지 기간. 청산 의무가 생기고, 그럼 그동안의 계약은 유효하니까 밀린 차임이나 월급이 있어요.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정리해줘야죠. 이걸 청산 의무라고 하죠. 청산 의무가 발생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색칠해서요. 첫 문제 잘 나와요. 계약의 해지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계약의 해제 해지를 정리했어요. 뒤에 있는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계약의 해제 해지가 어떻게 나오는 건가? 자, 우리 여기 20번 문제 풀어볼까요? 558페이지 558페이지 20번 찾았어요?
자,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을에게서 병에게로 토지가 매각되어 병에게 소유권 이전되기가 된 경우 갑은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도 병에게는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왜 그렇죠? 왜 병한테는 인도 청구 못하죠? 맞았잖아요. 병은 제3자다, 제3자가 아니다. 제3자다. 그러면 제3자의 보호규정이다. 계약의 해제를 가지고는 제3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병은 보호가 되죠. 제3자니까. 그렇죠? 그러면 병한테 반환 청구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1번 맞고. 2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 당시의 매각한 권리가 자신에게 속하지 아니한 걸 몰랐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우리 매도인 스스로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선후 매도인이에요. 선후 매도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다는 것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타인 소유라는 것을 매도인이 모르고 있었어요. 매도인의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걸 매도인 스스로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매도인은 이 선후 매수인한테는 손해배상하면서 해제할 수 있죠. 손해배상하면서 해제가 가능하죠. 매도인이 해제하는 거죠. 하지만 악의 매수인한테는 손해배상할 필요 없죠. 바로 해제만 가능하죠. 매도인 측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매도인 측에서 해제할 수 있는 거 571조. 그러니까 2번 맞았죠? 그 모르고 있는 매도인은 몰랐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써있죠? 2번 맞았죠. 3번 매수인이 수인인 경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포기했어요. 자, 해제권 소멸의 불가분성. 다수인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해제권 소멸자가 생기면 전원이 다 소멸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원이 다 소멸한 거니까. 그러면 3번은 틀렸네요. 있다라고 나왔은 게 틀렸죠? 4번.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자금 부족에 의한 대금 지급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최고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렇죠. 최고 후에 해제해야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날리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해요. 그랬을 때 해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 맞았죠. 5번. 정기행위 이행지체에서 채무자 규책사에 의하여 이행기가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계약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았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이건 그 후로 이행받아봤자 소용없으니까 독촉장을 날릴 필요가 없다고 했죠.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5번도 맞고 3번만 틀렸죠. 그렇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구나. 자, 우리 그래서 해제, 해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계약 강론으로 들어가봐야죠. 계약 강론 하면은 여러분들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계약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죠. 우리 15가지의 전형 계약 중에서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이 세 가지에서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 매매 계약이 두 문제, 교환 계약이 한 문제, 임대차 계약이 두 문제. 교환 계약이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세 문제 나온다고 봐야죠. 이게 안 나온다면은 여기가 세 문제, 여기는 두 문제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다섯 문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은 자, 우리 의의 두 번째 줄. 낙성, 쌍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라는 거. 자, 우리 약정만 갖고 성립되는 낙성 계약이고, 자, 당사자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쌍무 계약이고, 또 대가의 지급이 있어요, 없어요? 대가의 지급, 금전이죠. 매매의 대가의 지급은 금전에 하나입니다. 금전이라는 대가의 지급이 있는 거니까 유상 계약이죠.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분류식 계약이죠. 자, 그거. 자, 우리 495페이지. 재산권을 이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거고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 대가의 지급이 바로 금전이야죠. 금전이 아니고 그 이후 재산권이라면 교환계약이죠. 매매계약이 아니고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는.
매매의 성립이다 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만 갖고 성립되는 건데,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의 두 번째 줄,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채무 이행 시기, 장소,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가 있음을 요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는데 지장없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합의가 되면은 계약은 성립되는데, 거기 팔레박스가 두 번 나왔죠. 이게 반드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이나 대금이 확정돼야 한다.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주면 족하다. 확정 가능한, 거기에 사후에라도 이행기까지 특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해주면 족하다라고 써있죠. 매매 목적물이나 대금이 계약 당시에 확정이 안 됐더라도 확정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정해지면은 계약은 유효하다는 걸 아냐 모르냐. 오케이? 그게 바로 매매의 예약이다. 작년에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죠. 매매의 예약. 일방예약. 우리 예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일방예약으로 추정하죠. 일방예약으로 추정하는데, 거기 예약은 본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미리 하는 계약으로 언제나 채권계약이라는 거. 거기 그 의의 첫 번째 줄. 예약도 채권계약이라는 거. 채권계약이라는 말 찾았어요? 의의 첫 번째 줄. 찾았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자, 예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번, 동그라미 3번에, 우리 매매의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그러죠. 동그라미 3번에,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자,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는 얘기는, 예약권자에게만 본계약의 체결을 여부가 일방에게만 달려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자 우리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해놨어요. 꼭 그 비행기를 꼭 승차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승차하든 안 하든 예매권자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권리만 있죠. 꼭 승차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뭐 안 탈 수도 있어. 환불 조치 취하면 돼. 오케이? 그럼 그걸 일방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래요. 예약권자에게만 달려있어. 본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 그러면 그 비행기에 승차해야 본계약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것을 일방예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완결을 의사표시를 했을 때 바로 본계약, 매매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행사하면은 본계약이 체결된다. 자, 여기 제일 밑에 니은번 예약 완결권이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고 나왔죠? 형성권 동그라미치고, B번에 양도성 동그라미치고. 자, 형성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 비행기표를 동생한테 내가 바쁘니까 네가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497페이지 제일 위에, 이게 부동산일 때는 가등기 함으로써 제3대에게 대항력이 생기죠. 가등기에다 동그라미죠. 제일 위에. 가등기란 말 찾았어요? 부동산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해놓을 수 있죠.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존속기간이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자, 이 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한 때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게 시험 문제죠. 성립한 때부터 얼마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10년. 10년이라는 제척기간. 권리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은 예약권은 소멸하죠. 그러면 예약권 행사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었기 때문에 10년이 없으므로 10년이 초과한 경우 행사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우리 10년 꼭 10년 내에서만 행사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15년으로 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약정이 없을 때 10년이면은 소멸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15년으로 약정하면은 상관없어. 10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죠. 약정된 기간이 있으면은 약정된 기간이 우선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밑에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을 도가 여부는 법원이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게 또 시험 문제 나왔죠. 작년에 한 지문에.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제일 밑에. 이거 예약 완결권이 제척 기간이 경과됐는가 안 됐는가는 법원에 알아서 참작해 주는 거죠. 알아서 조사하는 거죠. 당사자가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조사 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하니까요. 여기 판례에 그 파란 글씨, 끝에 파란 글씨, 예약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거기다 붙여주세요.
인도받은 경우라도 제척기간은 경과된다라는 것. 제척기간은 경과하여 소멸한다는 것. 인도받은 경우라도. 여러분들 어디서 인도받은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죠? 등기청구권. 자,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경우권으로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취유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공부했던 기억나죠? 근데 이 제척기간은 경과돼요. 인도받은 경우라도 경과된다는 것.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니까 밑줄 쳐놓으라는 거. 자, 예약권에 대해서. 계약금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 이거 별표였어요. 예약권은 이제 뭐 꼭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은 계약금 계약은 꼭 나온다고 봐야죠. 이건 아주 중요하죠.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의 종된 계약이죠. 작년 시험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가 계약금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계약금 계약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본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은 정된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도 따라서 소멸해버려요. 작년에 그게 답이 됐어요. 틀린 걸 골라라. 알겠죠? 정된 계약이다.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전액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자, 우리가 매매계약은 매매 목적물을 넘겨주고 대금을 주야 성립해요. 그렇게 하기로 약정만 갖고 성립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두 달 후에 넘겨줄게. 너 두 달 후까지 대금 얼마를 주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만 갖고 성립하는 계약이지 지금 주야만이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잖아. 아파트를 넘겨줘야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잖아. 그걸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합의만 갖고 성립되는 계약을 뭐라고 한다? 낙성계약. 근데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 갖고 성립된다. 지급이 돼야 성립된다. 그렇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작년에 한 지문에. 자,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으면은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 맞았죠? 전액이 지급돼야 성립하.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요물계약.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섯 번이나 나왔어. 징그럽게 많이 나와.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다 하면 틀려요. 요물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계약금 송진은, 이건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의 이전, 동시, 이후에 성립이 가능하죠. 이후에 성립이 가능해요. 본 계약. 대부분은 동시에 성립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맺어도 되죠. 그 이후에 체결해도 되고. 그러면 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의 성질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죠.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얘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자, 우리 책을 정리해가면서 나갈까요? 계약금. 여기, 성질 해갔고요. 본계약, 매매계약과 같은 부수되는 종등계약이다. 따라서, 거기 밑을 치하죠. 주등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써있죠? 그게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된 거죠. 자, 499페이지. 성립 시기다. 종등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등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것은 아니며 그 이전에 성립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계약금. 계약금의 종류 해갖고 증약금 나오잖아. 증약금이라는 건 증거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 체결의 증거 표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로서 기능을 한다. 거기 답을 찾죠.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위약금이다. 거기. 자, 이 위약금은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죠. 특약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특약이 있을 때 위약벌의 특약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특약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그러죠. 이걸로 추정해요. 자, 손해배상을
다시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약금 자체가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채무불량이 생기면은 그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취하는 거고, 매도인이 채무불량이 생기면은 매수인은 배액을 상환받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 않기로 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손해배상 예정에 그래서 여기 기업권의 네 번째 줄에 계약금을 별도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만 특약이 없는 한은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갖는 건 아니다. 미술차죠.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가질 때는 어떤 때만 손해배상 예정액이다? 특약이 있는 경우만. 특약이 있는 경우만. 니은본 중요한 거죠. 자, 만일 일방에 대해서만 유약금 특약이 있고 일방은 없어요. 그러면 그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예정을 갖는 것이지 상대방에 대해서도 똑같은 예정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예컨대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이제 이렇게 특약을 맺었어요. 매수인이 불량이 되면은 계약금은 몰취한다 특약을 맺었어. 근데 매도인이 불량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 그러면 매수인이 불량이 되면 계약금은 몰취하는데 매도인이 가져버리는데 매도인이 불량이 되면은 배액을 상환받아야 한다는 특약이 없을 때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따름이지 배액을 상환받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똑같이 약정을 하지 않는 한 한쪽만 약정했으면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은 한쪽에게만 있다는 얘기야. 양당사자가 적용된다. 한쪽만 약정했을 때는 그자에게만 적용된다. 그자에게만. 약정이 없는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니은번. 니은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알겠습니까? 이해 갔습니까? 자, 그걸 얘기했습니다. 뒷장에 넘어가서 해약금이다. 해약금은 자 우리 이건 특약이 없더라도 우리 민법상 해약금으로 추정하죠.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이건 특약이 없더라도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까지 착수 전까지 양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매도인, 양당사자, 매수인 다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 안 팔겠어. 나 안 사겠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매도인이 안 팔겠다 하면은 배액을 상환해야죠. 매수인이 안 사겠다 하면은 계약금 포기해요, 안 해요? 계약금 포기해야죠. 이걸 해약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죠. 물론 이건 임의규정이니까요. 약정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특약 있으면 특약이 우선해요. 그래서 계약금 포기 않기로 한다? 내가 혹시나 못 사게 되면 계약금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면 계약금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 있죠. 우리 안 팔겠다 안 사겠다 없기로 하자? 해제권 없기로 하자? 그러면 그 특약이 우선해요. 해제 못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상회복의무나, 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권? 없죠.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 청구권 없다라는. 계약금을 포기하냐, 두 배로 상환받냐,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이걸 해약금이라고.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금이 이 해약금이에요. 우리 중도금 지급되기 전까지 매도인이 마음을 바꿔먹고 나 미안하지만 안 팔겠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계약금 받은 것만 돌려주는 거예요. 배액을 상환하는 거예요. 배액을 상환하는 거죠. 특약이 없더라도. 어? 배액을. 그럼 매수인이 나 미안하지만 안 사겠어 이러면 그 계약금 포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기를 잘 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요, 계약금이 최소한, 이게 부동산 값어치가 억대다 보니까, 최소한 5억, 10억 이러잖아. 그러면 계약금이 5천만 원, 1억 이렇게 가는 거야, 계약금이.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고 두 배로 상환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계약. 부동산 계약은요. 한 방에 그냥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잘못 맺으면. 알겠죠? 항상.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하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냥 어떻게든지 막 도장만 찍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신중해야 한다.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저희가 되는 거니까. 계약금이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아파트 매매 계약 보십시오. 뭐 5억 원짜리라 해도 요즘에는 뭐 아주 싼 아파트에 해당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간 해약금의 추정이다. 우리 민법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뭘로 추정한다?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우리 501페이지 여기 수령자가 100을 상환하면서 해지할 수 있는데, 자, 이거 매도인이 나 이거 안 팔겠어. 두 배를 줄 테니까 안 팔겠어. 그러니까 매수인이 꼭 사고 싶어서 안 받아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공탁을 해야 하냐? 고객이 문제 나오죠. 공탁해야 한다. 공탁은 필요 없다. 거기 니은번에 다섯 번째 줄. 공탁할 필요는 없다 써있죠? 그것 좀 색칠해놓죠. 거기 제일 위에 니은번에 다섯 번째 줄. 공탁할 필요 없다 써있죠? 공탁까지 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죠. 그 다음에 지급번. 지급번이 여러분들 28회 기출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어요. 계약금이 1억 원인데 10억 원짜리 아파트니까 1억 원인데 그중에 1천만 원만 지급하고 그 다음날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 그러면 약정된 계약금은 1억 원이고 그중에 일부만 지급했죠. 그랬을 때 이 매도인이 아직 9천만 원을 안 받은 상태에서 나 미안하지만 안 팔겠어라고 했을 때 교부받은 그 1천만 원을 100을 상환하는 거냐 약정된 금액을 100을 상환해야 하냐. 그렇죠. 지급받은 금액의 100을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갖고 틀리게 나왔죠. 약정된 금액의 100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 거기 디귿번 잘 밑줄 쳐놓으세요. 자, 우리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 일부만 지급받은 수령자가 해지할 때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된 금액의 계약금의 100을 상환해야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면서는 해지한다 해지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거 또 나옵니다. 28회 시문제 답이 됐죠. 결정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안 팔겠다 안 사겠다 할 수 있는 시기는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까지죠. 본계약의 이행 착수 전까지. 우리 중도금이 있으면 중도금 지급되기 전까지. 그러면 중도금 길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행 착수에 들어간 거냐. 들어간 것이다라는 거. 중도금 기일 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행 착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해제 못한다는 거. 거기 니을번 일방의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다 써있죠?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 B번에 네 번째 줄을 보면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서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은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 매도인도 해제할 수 없지만 매수인도 해제할 수 없어요. B번의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매수인이 중도금을 줬어요. 그럼 매도인도 안 팔겠다고 못 하죠? 그럼 매수인 스스로도 나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안 사겠어. 이거 못 합니다. 양당사자 해제권은 소멸하죠. 자, 그 다음에 C번. 이거. 여기 제일 밑에 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 써있죠? 이행기 전에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는. 뒷장에 넘어가서.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도 이건 이행 착수에 이행 착수 아니에요. 허가를 받은 경우도 이행 착수가 아니죠. 이행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후에도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거기 D번의 네 번째 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써있죠. D번의 네 번째 줄부터 일곱 번째 줄까지 밑줄 쳤어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왔죠. 이건 26회 시험 문제 나오고 25회 시험 문제는 매매 잔대금 지급을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수인에게. 근데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하면서 나 안 사겠어라고 할 수 있냐? 이것도 25, 20 문제 나왔죠. 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 같고는 이행착소라고 볼 수 없다. 거기 잔대금 지급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같고는 이행착소라고 볼 수 없다 써 있죠?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안 사겠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송 제기한 후에도. 알겠죠?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거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무규정이라는 것은 해제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든가 계약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든가 그러면 특약이 우선 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 해약권을 여기 니울번의 두 번째 줄 당사자가 이 조항에 대한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때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배제 특약이 우선 오죠. 해제의 효과다. 여기 기억번의 네 번째 줄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미술치하죠. 여기 원상 회복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이 현재 참 잘 나와요. 진하게 색칠어서요. 원상 회복 의무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없다는 거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런 거. 그래서 다 공부가 됐네요. 계약금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은 다 공부가 됐고, 이제 매매 계약의 이제 효력으로, 매매의 효력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좀 양이 많으니까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할까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에 관한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고, 좀 쉬었다가 공부합시다. 여기 2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60페이지 25번. 펼쳤어요? 560페이지 25번. 을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거기다 밀치하죠. 위약금 특약이 없다는 얘기야.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야, 아니야. 특약이 있을 때만 위약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약정 없이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했다. 옳은 것은. 이게 계약금 계약이죠. 자, 갑이 해약하려면은 해제 의사 표시만 부족하고 이 계약금 100을 제공해야 한다. 오케이. 1번 맞았죠? 2번. 만약 을이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갑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갑에게 귀속한다? 특약이 있어야 귀속하는 거죠. 특약이 없다 했잖아. 특약이 없으면은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은 계약금 반환해야 해요.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계약금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면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나왔으니까 2번 틀렸죠. 1번은 맞고 2번 틀렸고 3번. 을이 단순히 이행 준비만 한 경우는 이행 준비만 한 것 갖고는 이행 착수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준비만 한 경우는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해제할 수 있다. 있다. 이행 착수 전이니까. 4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아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해제하지 못한다. 틀렸죠. 해제할 수 있다 이래야죠. 5번. 중도금을 자기약수표로 교부했어요. 그러면 본계약의 이행착수가 들어간 거죠. 이행착수가 들어갔으니까 양당사자는 해제하지 못한다는 거 알죠? 그러면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이래야죠.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나왔죠. 알겠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에 대해서는요.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해놔야 합니다.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매매의 효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좀 쉬었다가.